예비님들, 분들 안녕. 안녕. 자, 오늘 메뉴는 짠! 네. 요즘에 그 피자마루에서 치즈 1kg가 들었다는 완전, 예, 1kg씩이나. 치즈 핵폭탄 피자가 출시됐다고 해서 네. 일단 한번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 빨리 한번 시켜봤습니다. 얼마에? 네. 와, 피자가 많기는 많이네. 와, 이거. 정말 잠시만요. 치즈 1kg, 치즈만 1kg 들어간 거랍니다. 진짜 그렇게 1kg 들어갔을까? 이거는 토마토 소스랑 꿀 둘 중에 원하는 거 찍어 먹는 건데, 핫소스 따로 시켰고.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치즈가 진짜. 엊그제부터 감기 때문에 약을 드셔가지고 아주 지금 목소리가 아주 두꺼워지셨습니다. 아주 기운이 없으시니까 오늘은 그냥 축축 처지게 아주. 잠을 많이 자서 원래 잠 많이 안 주무시는데 엄청 잤어요. 약이 졸리게 만드나 봐. 자, 요거 둘 중에 편한 거 찍어 먹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억지로 먹지 말고 편하고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원래 억지로 먹지도 않았지만. 절대 억지로 안 먹죠. 한 번씩 드릴게요. 엄마 이거 좀 갖다 봐. 아빠 좀 아빠. 엄마 먼저 먹어. 아, 뜨거워. 장갑 숀 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자. 어, 잡숴보셔요. 이거 찍어서 먹어, 엄마. 꿀. 가위 가져올까? 그 목구멍이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
자, 맑은 물을 한 잔씩 합시다. 짠. 짠. 꿀도 찍어 먹어. 꿀이랑 잘 어울려. 아니요. 꿀 찍어 먹어봐. 우와. 진짜 시카고 치즈 피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치즈 향이 진짜. 아직 한 덩어리 가지고 싸우는 분도 계십니다. 아, 대답서? 이거 대답서? 말 말로 해요. 김치. 워낙 치즈가 많아가지고. 원래 입이 세련되지 못해갖고 김치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치즈가 많이 들어갖고 이빨이 든든한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두쪽 먹으니까 배부른 것 같아요. 조그만 걸 한쪽을 더 먹어볼까? 억지로 먹지 마요. 되게 크다 이거. 억지로 먹지 마. 너무 커. 아, 저도 원래 피자는 한 네 조각 정도 먹는데 뭐 두 개 먹으니까 진짜 손이 안 가네. 나 다른 피자는 한 세 조각을 먹어. 네 조각. 저 서씨 아저씨는 한 조각으로 땡입니다. 그냥 치즈가 키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치즈 맛이요. 치즈 맛. 다른 뭐 별다른 맛은 잘 모르겠고, 근데 케첩보다는 꿀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한 최소한 4명 정도는 있어야 이거 한 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추천할지 아닐지 한마디 해보세요. 추천 누가 하는데요? 아빠가 이걸 우리 구독자한테 추천해주고 싶은지 아닌지.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또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고, 나도 치즈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면 또 틀지. 먹는 틀지. 아, 또 취향 존중을 해주세요. 취향, 자기 취향에 따라서 틀리니까 모르겠네.